네, 위믹스의 상장 폐지 소식이 어제 오후에 들려왔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뭐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위믹스 관련한 이야기를 정말 지겹게도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오늘 관련한 이야기를 총정리해서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12월 8일 예정돼 있죠. 그렇죠. 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거죠?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이제 유통량 위반입니다. 이제 신고된 것보다 거의 7천만 개 정도의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유통량에서의 좀 중대한 거짓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허위사실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이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사실 이 주제로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네. 같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도 이제, 대표가 뭐 이런 상장 폐지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언들이 있었고, 네. 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왜 자신 있었을까요? 뭐 이제 내부적으로는 뭔가 그런 판단의 기준이 뭐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이제 거래소 판단하는 기준의 주체가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였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차례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혼란을 많이 줬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강력한 좀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명 자료들을 좀 제출을 할 때 여러 차례 이런 정정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이제 위믹스 상태의 좀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로 인한 상장 폐지까지 갈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가 너무나 자신 있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네.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은 그 상장사가 아니고 거래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5대 거래소에서 모두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고 네. 가격이 엄청나게 어제 그 발표 이후에 또 70% 이상 하락을 네. 했죠. 근데 거래가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일단은 이게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이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주요 거래소에서 이제 잠겨 버리는 게 문제죠. 이제 유동성 부분에서의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주 전, 3주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폐가 됐을 때 타격이 너무나도 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고. 그쵸. 또 이제 FTX 이슈도 사실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사실 이 거래소들이라든지 코인에서 루나 코인부터 시작해서 좀 신뢰도 부분을 계속적으로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고, 앞서서도 이제 신뢰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더해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된 거에 좀 거래소들은 집중을 하지 않았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 3사 모두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내부적인 자금의 흐름이나 네. 내부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위메이드가 다시 조금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계기 자체가 그렇죠. 이제 플랫폼이 출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38,200원대부터 그때 이제 5만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이런 신규 게임들 또 론칭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도 있었고, 또 중간에 또 이제 뭐 MS를 비롯한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자금 유치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기대가 됐는데, 지금 이제 위믹스 자체가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 이런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꺾여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위메이드가 이전에 NFT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주가가 뭐 1,100원 이상 나왔었던 이유가 국내에서 가장 선발로 간다라는 그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믹스 자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발주자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꼬꾸라지면 파생적으로 연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위메이드의 지금 게임 주가가 본업인 게임 쪽에서의 움직임보다
이런 블록체인이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당 부분 부정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위메이드 그룹 내부적으로 이 블록체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소명 자료를 또 이제 추가로 제출을 하고 이 반격을 좀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죠. 일단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유통량 부분에서의 좀 거짓은 있었던 거는 뭐 거의 팩트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과연 해결이 될까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장 페이지 부분들이 좀 어느 거래소라도 만약에 좀 철회가 된다라면은 거기에 따른 뭔가 기회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러한 이슈가 발생이 됐고 이렇게 많은 하한가 잔량이 깔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신뢰도 부분에서 많이 이탈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타적으로 이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투자자들이 또 마음이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는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밖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한 7시 40분경에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가격이 하락한 게 그 앞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미리 유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장형국 위메이드 대표가 오늘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죠. 네. 대국민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 지금 내용들 나온 거 보니까 위믹스 거래 정지는 이 거래소 측의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사실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심의가 좀 멍하게 막 있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코인 쪽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준이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뭐 반발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5대 거래소가 전부 다 진행을 한 것 자체가 지금 팩트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발을 한다고 해서 거래소에서 무조건 응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물은 엎질러진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해나가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1시부터 진행되는 장형국 대표의 대국민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관련한 심경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또 격한 표현들을 하면서 이번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본업은 어떤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게임주는 지스타 전후로 통해서 다시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작 게임에 대한 얘기도 이게 물론 신작 스케줄을 해놓고 취소하고 딜레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모멘텀도 좀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지스타라는 연내 게임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죠. 그 부분에 따른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 쪽에서 판호가 또 몇 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중국의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들 또 4분기가 게임주에게는 성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또 기대감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게임주들의 좀 상승을 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케줄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게임주는 사실 기존 게임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작이 어떻게 붙어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섹터인데 향후에 대한 이런 매출 부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신작 부분에 대한 부재들 그리고 스케줄이 지연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이런 본업들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일단 컨텐츠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그래서 일매출 같은 경우도 게임 출시했을 때가 가장 높고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대규모 업데이트 등으로 좀 만회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작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별로는 좀 차별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사실 게임주는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게임주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막 좋은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와중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주가가 바닥권을 겨우 이제 면하고 좀 이렇게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여기에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해야 돼야 하나요? 사실 이제 위믹스 사태는 전통 게임사들에게는 긍정적입니다. 뭐 NC소프트 같은 종목에게는 오히려 좀 좋을 수가 있는 게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판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네. 기존에 이제 이런 게임, 오리지널 게임을만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이제 NFT라든지 이런 블록체인까지 같이 가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나 컴투스 쪽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으로 치면은 NC소프트나 크래프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확실히 나뉘 있는 상황이고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구설수는 많이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런 과금 부분들, 뭐 저도 이제 NC 게임들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과금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이 게임 플레이하는 분들의 사실 부정적인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좀 긍정적이고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NC 소프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추후에 약간의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NC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위메이드 이야기 주가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반등이 그렇게 뭐 가파르게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워낙에 바닥권에 있었던 주가가 38,000원대에서 지금 뭐 50,000원대를 살짝 넘어서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였는데 오늘 여러분 차트 지금 보고 계시죠? 저기 저만 하나 찍혔습니다. 네. 재파락해서 하한가 기록하면서 다시 30,000원대로 내려앉은 주가. 보유하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요, 뭐 아시겠지만 2, 3주 전부터 계속 올라왔을 때 정리하자,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은 걷잡을 수 없고 그거 확인하고 들어와도 늦지 않는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이미 하한가가 걸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한가 잔량도 보시면 240만 주예요.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기보유자분들은 매도를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대응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하한가가 이제 이후에 풀려서 좀 움직임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단타 물량들이 좀 들어와서 일부분 상승할 수 있어서 그럴 때 일단 좀 분할로 좀 비중을 축소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전에 이제 MS라든지 기타 기업에서 이제 자금을 융통을 했는데 투자를 받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조금 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한가 한번 맞으면 본전 올려면 45%가 올라야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지면 거의 100%가 올라야 돼서 사실 이 가격대까지 좀 돌아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미 뭐 점 하한가를 내려간 바람에 그래서 좀 사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세 차례 정도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게임주 그 자체 그러니까 본업을 잘하고 있는 게임 주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게임주도 있었는데 이번 이슈로 신뢰가 뭔가 다 깨지고 뭐야 게임주 전반적으로 그럼 수급 다 악화되겠네. 이런 분위기 형성이 되면은 너도 나도 좀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이 종목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앞으로 기대감 튼튼합니다. 이런 기업 있습니까? 네, 저는 네오이즈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때까지 나왔을 때도 계속 네오이즈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웹보드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고포류라고 하죠. 고스트 포커 관련된 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NHN과 마찬가지로 연말 연초에 가장 크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퍼블리싱을 주로 했었던 업체인데 최근에는 이제 콘솔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제 이 연 중후반부터 조금 기대가 됐었던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인데 이제 소울 스트라이킹이라서 약간 좀 으스스한 분위기의 이런 게임인데 이게 엘더 스크롤이라고 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게임과 저는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컨셉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충분히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지스타에서도 굉장히 플레이해 본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연초에 맵보드 규제 완화 이후에 수익성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나왔던 콘솔 게임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피해 거짓이라는 대작 게임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피해 거짓으로 이 종목이 2만 원대부터 4만 원까지 빠르게 올라온 이후부터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고 계속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이 이제 내년 이제 2분기 쪽에 발표가 되게 됐을 때는 뭐 그 전까진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박스권으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500원부터 45,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1차 목표가 48,000원 제시드리겠고 손절가는 33,500원인데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온다면 저는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첨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에 따른 시장의 영향, 그 가운데 이제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탑픽으로는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네오위즈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